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22주가 아니라 한 23주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노도강 지역이라는 곳이 오름세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오름세가 강하지 않았던 지역. 근데 여기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요 강남을 지나가지고 마용성을 지나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부가 최근 들어서 88대책이라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런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에 대한 불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향이죠. 그런데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상승세가 서울의 외곽까지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거래량들도 많이 붙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치구별 보면은 강남 3구가 속해 있는 서초, 강남, 송파. 예, 그 중에 서초가 0.59% 정도가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요. 마용성이라고 불리죠. 한강, 그 강북 쪽에 한강 벨트 쪽에 있는 마용성이라는 지역에 성동구가 0.57%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지역들 보면은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여기에 이제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천동하고 잠실동,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그런 곳입니다. 강남구에는 뭐 개포동하고 압구정동, 뭐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주요 중심 지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상승세를 넘어서 이제 서울의 전반적인 그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노도강 지역이에요. 노도강 지역.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일 UNI 114제곱미터는 지금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전 가격 대비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9억 정도 선이었나 봐요. 그때 대비했을 때 한 1억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121제곱미터도 10억 1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라고 보면, 노도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금리 상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수세가 확대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도강이라는 지역 자체가 금융상품, 또 금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지역이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 지역이 이 금융상품들이 많이 그 출시가 되고 나서 혜택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도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신생아 대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상당히 매수세가 좀 강했던 곳이 이 노도강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DSR이 9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를 조금 앞당겨서 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대출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기 전에 내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신호를 받아서 수요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매매 거래량을 보더라도 7월에 아파트 거래량 보면은 8,500건, 약 8,600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전월 거래가 7,500건 정도 되는데 이미 뭐 넘어섰고요. 5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월 달 보면은 한 2,65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8,600건 정도 되니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뭐 3,000건만 된다라고 해도 이거 거래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뭐 한 두 배 이상
넘게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상적인 시장을 뭐, 한 5, 6천 건 정도의 거래량이다라고 보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면 뭐, 투자나 가수요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었고, 좀 이제 미래 또는 추후에 그 주택을 계획을, 매입을 계획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회복 국면에 있다 보니까 더 늦으면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요그 서울 아파트 안에서는 상승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뭐 강남권 같은 경우, 강북권에서는 뭐 성동구에 있는 역세권 단지들, 그다음에 마포는 뭐 아현동이나 연희동 요쪽에 이제 뭐 신축 단지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 용산 같은 경우는 한강로, 뭐 이제 한강로 그 메인 거리가 되겠죠. 거기 이제 중심으로 있고, 또 이천동이 최근에 바로 옆에 서빙고동에 신동 아파트가 신동 기획으로 들어가면서 관심도가 커졌고, 바로 이제 해당되는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또그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품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거래들이 상당히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거래량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2월 달에 2,653건인데 4월 달에는 뭐한 4,400건 정도 나타났고요. 그 이제 2,600건 대비했을 때 4,000건이 넘었다는 굉장히 크겠죠. 예,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5,000건이 넘었어요. 4월에는 4,000건, 5월에는 5,000건. 예, 이렇게 넘어섰고, 뭐 7월 같은 경우도 7,500건. 근데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8월 달 되면은 뭐 10,000건 정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한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역들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집을 사고 이제 대출 상품들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뭐 주택 공급 확대 뭐 요거 얘기는 했지만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전세 가격은 뭐 60주가 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대출 옥책이 나오기 전에 막차 수요들, 이런 수요들도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집을 사는 거는 좋지만 항상 이 의존도를 좀 키웠던 지역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가격들 조정받을 때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서초구가 가장 눈에 튀는 그런 지역이네요. 서울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지역. 그리고 강북에서는 성북구, 성동구죠. 성동구가 가장 많이 눈에 튀네요. 그래서 그 강북 쪽에는 성동구, 그다음 마포구, 용산구, 요 지역들, 그다음 광진구, 성마용광, 동대문, 요렇게가 이제, 좀 상승률이 좀 부각되는 대표적인 다섯 개,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그다음 송파구, 강남구. 그러니까 서초구 쪽에서 많은 아무래도 뭐 반포동하고 또 지금 방배동 뭐 요런 지역들, 거기서 청약 열기가 있어서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도 일정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정주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강남 3구죠.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에 뭐 동작구, 뭐 이런 지역들이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서초구, 강북에는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눈에 좀 부각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